상가 건물 창문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20일 밤 10시 42분쯤 부천시 괴안동의 한 상가 건물 10층 헬스장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시민 13명이 대피했습니다. 영업이 끝난 시간이라 헬스장에 손님은 없었지만 같은 건물 4층 산후조리원에 있던 산모 2명과 신생아 2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천소방서는 펌프차 등 장비 26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소방서 추산 약 3,200여 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헬스장 탈의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1일 오전 8시 36분쯤에는 부천시 삼정동의 한 자동차 도장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불은 약 40분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재를 목격한 공장 직원은 도색 작업 전 전기 히터를 켜자마자 2분 만에 불이 났다고 소방대원에게 진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히터가 가열돼 유증기가 발생하면서 인근에 있던 페인트통과 희석제통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부천소방서는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재 발생 건수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운데 난방기구 횟수가 늘어나면서 각종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난방기구 사용 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